그냥 단순히 뭐, 그러니까 다른 작업들 할때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사진 작가님들 경우에도 자기가 이제 노력을 하시잖아요. 여기서 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때그 정성이 없이 그냥 뭐그 어떤 노동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의 이름은 김기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금박장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료를 국내에 있는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그 금박 작업을 해 가지고 예복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시작이 이제 1856년 정도, 그다음에 이제 아버님하고 저까지는 이제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좋은 의미가 있는 문양들을 갖다가 금으로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그 예복을 좀더 품격 있게 만든다는 점이 이 금박의 우리나라 금박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그 귀족들을 위하지도 않았고 왕실에서만 한정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왕실 예복으로만 사용됐었어요. 먼저 하는 일은 이제 금박 문양을 어떤 거를 할지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도안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 문양을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그 문양을 만든 거를 갖다가 이제 풀을 다 만들면 그 조각한 판에다가 그러면 그 문양 그 풀로 찍은 데가 굳기 전에 거기다 금박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를 저희가 이제 금박을 만들진 않고요. 다른 데서 만든 금박을 갖다가 거기다 이제 손가락으로 주물러서 이제 붙이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붙인 다음에 그걸 건조를 시키고 그 이제 뒷손질을 해서 그 문양이 잘 보일 수 있게 이제 손질을 하면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님 지금 돌아가신 지가 오늘 5일 됐어요. 아버님 사진 중에 이번에 영정 사진으로 쓴게 이제 저 뒤쪽에 있는 이렇게 쳐다보시는 사진인데 그 사진을 보면서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이렇게 항상 주시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금박 작업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게 그 저희 집안에 내려오는 문화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어간다는 우리 집에 이제 문화를 이어간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의 문화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의 문화를 이어간다는 의미가 있죠. 이제 전통 문화를.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그 저희 안사람하고 저하고 지금 여기 직원하고 저희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아이들이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직 확실히 결정은 안 나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저가한 상태입니다.